주제는 여러분이 제일 못해서 궁금한 것도 많을 테니 연애로 정했습니다. 베테너들은 이제 연애를 못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지영 씨가 그때 납득을 못했잖아. 진짜 그런 거 아니시죠? 이러면서 예. 아직도 안 믿고 계신 것 같은데. 아, 제가 그때 이제 친오빠한테 좀 혼났어요. 왜요? 네, 혼났습니다. 왜, 왜? 어디 가서 실언 좀 그만해라 이러면서 혼났어요. 실언을 했다고요? 아, 그런 세상에 있는데 왜 존중하지 않고 그렇죠, 네. 어, 그런 게 없냐고 막 이렇게 네, 물어봤나. 한번 허리 나고 오빠가 모니터 해주셨네요. 옳게 된 오라버니라고 하신 분 있고 그래요. 오빠가 파스였냐고 하신 분 있는데 오빠가 그렇다면 지영 씨는 이미 여러분을 잘 이해하고 계셨겠죠. 그렇지 않은 분이니까 신기한 거죠. 예, 여러분 이해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매형 손 들어가라고 하신 분 있는데 여기 계시겠어요? 자, 아 여기 아군이라고 하신 분들 있는데 착각하신 분들이 많네요. 있겠냐? 라고 하신 분들 있고 별로잖아요. 네네. 그래서 복수하겠다? 예, 약간 내가 막 뭐라 해야 될까 헤어졌어도 그래도 만났던 사람이니까 습관을 고쳐놓고 싶은 마음도 들고 내용 증명부터 보내고 그렇습니다. 미우미우로 뭐 브랜드인가요 그게? 미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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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미땡 미땡 아 저는 미워 미워 하는 줄 알고 그래서 갑자기 귀척을 그래서 미워미워로 미워 미워 그래서 뭐야 갑자기 전 남친한테 웬 귀척이야 그래서 저 이거 베테니랑 안 맞는 인재인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 브랜드군요 죄송합니다. 네. 아이고. 그걸로 뭐 거기서 지금 갖고 싶은 게 있다고요? 그러면. 아니 그 예인이 나왔을 때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네네. 그러니까 85만 원이면 미땡미땡 사잖아요. 네네. 받아야죠. 아 돈을 네. 받아내서 내가 사고 싶은 걸 산다. 내가 사고 싶은 걸 산다. 전 남친 미유미유. 너무 이상하다. 아, 너무 웃겨. 예. 근데 그 밑땡밑땡에서는 뭘 사야 돼요? 아 저는 좀 그 운동화가 요즘에 아 운동화 네. 아 그 운동화 브랜드예요? 네? 아 받아주기 싫다 했네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것저것 다 파는 곳이군요. 그렇습니다. 자 일단 하나 맞고 하나 안 맞았습니다. 태연 2X 듣고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벌써 2부라니 명품이에요, 미우미우가. 그럼요. 모르는 척 하시는 거죠? 아니, 미우미우가 그거 아닌가? 애기들 용품 아니에요? 진짜요? 애기들 용품 파는 데 아니에요? 애기 신발에 애기 옷이랑. 애기들 브랜드가 그게 그런 게 있어요? 리모모가 있나? 그 다른 브랜드인가? 미우미우는 나 거기서 사서 예전에 준 적 있는데. 그러니까 미땡 미땡이었어 그것도. 아, 뭐지? 궁금해. 쿠쿠 아니고요. 쿠쿠요? 쿠쿠 말고. 유지연님, 아, 저는 털부자입니다. 팔 다리가 거의 이불 수준이에요. 여친이 제 털들을 엄청 싫어하는데 왁싱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옷으로 숨기고 다니면 안 되는 걸까요? 왁싱은 아프다고 해서 겁나는데 여친이 은근히 강요합니다. 이제 옷차림이 가벼워질 텐데 왁싱 할까요? 하지 말까요? 팔다리 왁싱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 여친이 싫어한다는 건 그러니까 하라고 한다는 건 싫다는 뜻이잖아요 일단. 그렇죠. 그렇죠. 싫으니까 계속 왁싱을 하라고 하는 건데 아 이거 근데 약간 고민이다. 근데 이제 아픔은 어쨌든 굉장히 심하겠죠. 그쵸. 그리고 한 번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여러 번 해서 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자 이거를 애초에 시작하지 마느냐 아니면 좀 해서 여친 마음에 좀 말 들게 해주느냐 가보겠습니다. 한다 만다 하나 둘 셋 만다. 만다. 오 맞았다. 만다. 만다. 왜 만다 고르셨어요? 일단은 저는 근데 털을 좋아하거든요. 아니 아니야. 말실수 아니죠? 네. 털이 싫지가 않아요. 그래요 그래요. 털이 많은 게 왜 싫지?
그러니까 뭐 수염이랄지. 그 팔털이나 아니, 팔털 이렇게 시계 했는데 털 이렇게 손에 나 있어도 저는 좋거든요. 아 손에 이제 덥수룩해도. 네. 그래서 전 되게 나름의 매력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취향을 전 댓글이 갑자기 빨라졌어요. 오늘 이상하게 그 고정 멤버들을 한 명씩 소개하게 되네요. 아까는 곱창집 사장님 소개해드렸고 자전거 때는 넉살을 소개해드렸는데 저희 목요일 고정 멤버는 또 별명이 털입니다. 엥? 털종범이라고 해서. 예, 그리고 아 그렇지만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제 굳이 고르자면 만약에 내가 똑같은 남자가 있어요. 근데 털이 많은 사람이 좋습니까? 아니면 그냥 매끈한 사람이 좋습니까? 무조건 털이 많은 사람이 좋아요. 아, 이건 진짜 취향이네요, 그죠? 왜죠? 아니 털이 엄청 이상하지 않아요? 어. 그 약간 털 없는 고양이들 같지 않아요? 아 스핑크스 고양이. 스핑크스 고양이. 어. 그거랑은 좀 다르죠. 인간은 원래 그 고양이만큼 있지 않아요. 그치만 예. 털 저는 좋아요. 정용국 탈락이라고 하시는데 머리 얘기는 아니죠, 그죠? 머리 얘기는 당연히 있는 게 좋은 거고. 아, 네. 예. 그렇습니다. 저 오늘부터 기릅니다라고 하시는데 기른다고 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팔 같은 데는. 트위터랑 트위터. 인스타랑 페이스북인데 트위터 제일 먼저 지우고 헐. 그다음에 셋 다 안 하세요? 아, 진짜 아니에요. 아예? 네. 근데 안 하니까 되게 좋아요. 진짜요? 네. 아주 클린해요. 머릿속이. 볼 게 없으니까. 진짜 안 보세요? 아무것도? 그래도 뭔가 내가 하는 거랑 보는 거랑 또 다르잖아요. 보고 있어. 아 보는 건 축구 계정은 봐요. 축구 계정. 아. 앱이 없진 않고. 원래 파가지고 보고 있을 거예요. 부계정 그러니까요. 부계정 봐. 다 보고 있고 여자 연예인들 다 아 눈욕이 이런 거군요. 방금 굉장히 너무 힘들어요. 저딴 소리 해놓고 힘들다고 하는 게 축구 계정 팔로우 영입니다. 예, 왜냐면 축구 그 아직 계속 쳐다봐. 축구 다음 단어가 생각이 안 난다. 축구 선발이라는 게 선발 라인업이 1시간 전에 발표가 되는데 인스타로 제일 먼저 나와요. 그래서 인스타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고. 그렇군요. 네네. 그래서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진짜 아재가 됐구나 느끼는 거는 게임을 못 합니다. 아 피지컬이 안 될 때. 예, 예. 손가락 피지컬이 안 돼요. 아.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게임이 있는데 축구 게임인데 게임을 해도 이게 늘지 않으시죠? 공식 게임을 못 뛰겠어요. 열받아가지고. 저도 예. 요 근래까지 하다가 제가 배디는 알 텐데 그만뒀어요. 아. 너무 져서 아 열받아서 의미가 없구나. 이거 아무리 해도 저 이길 수 없더라고요. 예. 저 너무 공감합니다. 아. 어 게임 좋아하세요? 유일하게 하는 게임이 축구 게임, 아. 스포츠 게임들만 하는데 네네네네.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축구 게임 하세요? 축구 게임. 혹시 제 목소리 나오나요? 어, 예. 어, 예. 예. 아닌 것 같은데. 예, 요즘에는 다 그 꼴로 넘어갔어요. F로. 예. F4로 다 넘어갔기 때문에. 아, 예. 그렇군요. 육아하면서 좀 못하게 된 것도 아, 있고. 그래서 제가 실력이 떨어진 게 육아 탓인지, 아. 나이를 먹은 탓인지. 예. 아, 그래도 제가 뭐랄까, 게임의 어떤 역사, 시작, 태동기와도 예. 함께 해서 페르시아의 왕자도 하고, 뭐 그 전에 버블버블이라든가, 뭔가 이제 오락실 게임부터 네. 시작해가지고 그렇죠. 상당히 좀 동네에서 알아준다 하는 정도의 실력자였는데, 이제는 그 제가 막 한 거의 2-3천만 원을 축구 게임에 쓰고, 아, 물론 이제 누적이에요. 한 2018년부터. 그래서 거의 6년 동안이니까 이제 뭐 이제 소소하게 현질들을 쭉 그렇죠. 해오면서 예. 제 팀 자체의 가치는 누가 봐도 부럽지 않은 예. 맨시티 느낌인데. 막 150조 막 이러죠? 예, 만, 예? 조가 되지 않아요, 그 게임은? 조죠. 그렇죠. 예. 10조 정도? 예, 게임이 예. 막 이래 10조에 10조. 저는 무슨 말씀하시는지. 죄송해요. 저는 예. 게임을 아예 몰라요. 아예 아, 알았어요. 예. 어. 저는 플레이스테이션이라고. 예. 플스 예. 한 번은. 콘솔 게임. 아. 네. 콘솔. 이것도 해본 적 없어요. 그 PC 게임. 스타크래프트? 어. 게임을 아예 안 좋아하시는군요. 게임을 아예 못. 아, 체질 안 맞으시는군요. 예, 아예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돈을 많이 쏟아부어서 이제 구단 가치가 굉장히 높은데도 그 돈 거의 한 만 원 정도만 쏟아본 초딩한테 털리고 아하. 조롱당하고 그렇죠. 채팅으로 그 선수들 갖고 이따위로밖에 못하냐고 배성재가 너보다 잘하겠다 이러면서 그게 배성재인데
그게 난데. 그쵸. 그게 더 열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웬만하면 공식 경기 안 나서고 아하. 저는 그냥 컴퓨터랑만 합니다. 아. 네, 힐링으로 힐링 게임. 그렇죠. 난이도 좀 약한 친구들만 이제 네. 예, 때리고 다니는 거지. 네. 아니 컴퓨터라니까요. 네, 컴퓨터도 뭐 예. 예, 어찌됐든 예. 컴퓨터 금카 때립니다. 아. 근데 이렇게 게임 피지컬 이슈가 생겼을 때 그거는 뭐 확실하죠. 예, 못 따라갑니다. 예, 알았어요. 예. 아, 옛날에는 되게 무서워했어요. 저는 가위도 많이 눌리고 어렸을 때는 이제 이런 귀신에 대한 공포가 굉장히 컸는데 예. 어느 순간 그냥 아 없구나 이러면서 극복을 해가면서 차갑네요. 혹시 사람이. 예, 그러면서 그냥 아 지금 이과 시대인데 귀신이 어디 있어? 이과 시대. 예, 이제 대 이과 시대. 예. 결국 저 죄송한데 마이크 대고 얘기하시면 어떡합니까? 결국 터져 나온 그 말 별로다. 별로다. 그렇지? 아, 역시 티티. 예, 예. 아. 이게 여기서 끊겨. 키보드 꽉 잡아. 프로그램은 살아있기 때문에 유튜브로는 나갈 수 있으니까 여기서 꺼졌다고 해도 말 주시면 네. 아, 오케이. 아, 얘들이 뭐 꺼졌다고 바로 쌍욕하겠어요. 응? 쌍욕 구간 여기죠. 생방송으로 걸어갈 때. 아니 아, 여기까지 조심해야 돼. 맞아 여기 반경 여기 한 틀자마자 이 유리 구간부터였는데 꺼지마자 쌍욕하는 건 용구경밖에 없어. 용구경? 응? 인스타에 쌍수한 거 진짜예요? 어? 진짜로? 오잉? 진짜? 올렸어? 어. 아 진짜? 잠깐만 용구 오빠 인스타 뭔데? 그렇게 말렸는데. 그러니까 언니가 말렸. 정용구 말리니까 쌍욕했잖아. 이 사람? 이 사람? 내 눈인데 뭐 내 눈이냐? 이랬다. 네 눈깔이야? 와 그거 멋있다. 아, 아직 결과물은 안 나오고 흑연한 없는 것 같은데요? 덮어놨잖아 지금. 그러니까 오빠가 한쪽만 쌍꺼풀 있다고 뭐. 오빠 안검하를 하고 막 그런 게 아니구나. 그냥 정말 미용 목적으로. 아 한쪽만 쌍꺼풀 있으시네. 늙어서 그래. 늙어서. 왼쪽 눈은 없고 늙어서 한쪽만 쌍꺼풀이 좋아지고. 아 그러니까 되게 슬픈 질문이지. 왜 한 거지? 이런 거 있잖아. 왜 했어요? 그래서 연예인인데. 아니 얼굴로 이렇게 먹고 사시는 분이 아니니까. 아 용구 형이 얼굴 먹고 사는 사람 아니다? 말로 먹고 사는 사람 아니에요? 어 용구 형 얼굴 무슬모 얼굴이다? 얼굴이잖아요. 무슬모 얼굴이다? 아니 어디선가 이거 쌀모는 있겠죠. 이거 박제해서 쇼츠로 해주세요. 여러분 생방송 와 얼굴 먹고 살라고 지금 쌍수인 아 제2의 인생 많이 떨리네요. 아까 그 화면에 네. 앉아가지고 저랑 예은 씨가 이제 화면에 딱 뜨는 순간 너무 돼지 같아 라고 하셔가지고 뭐라고요? 그랬는데 제가 본인에게 한 얘기 제가 보고서 너무 돼지 같아 이거는 왜 발끈하셨어요? 아 이거 오자마자 고정 게스트가 이렇게 아예 그냥 정면으로 펀치를 때리는 건 처음 봐가지고 화면에 딱 저희 둘이 뜨자마자 너무 돼지 같아. 그렇고요. 채팅창에 형한테 한 거 맞으라고 하시고 예. 네. 안녕하세요.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입니다. 소화진료, 분만, 중증응급수술과 같이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가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해 사라질 위기에 있습니다. 정부는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해 향후 5년간 10조 원 이상 건강보험 재정을 집중 투자합니다. 이와 함께 과잉 진료 우려가 큰 항목을 중심으로 비급여를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국민에게 꼭 필요한 필수 의료가 공정하고 제대로 아 그리고 그 광고 나가는 동안 자꾸 열받게 하시는데 폰을 하시는데 그 아 지금 뭐 땡스타 스토리 올리려고 한다 홍보차 그래서 아 예 하세요 그랬더니 땡스타 모르시죠? 그래서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제가 지금 계정이 없지 그 땡스타그램이 만들어질 때부터 했었어요. 팔로워도 꽤 많았습니다. 예. 저를 완전 그 노인네 취급하시는데 예, 요즘 어르신들도 많이 하시고요. 예. 채팅창에 모른 말 하다고 그렇죠. 그래요. 저의 인상이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진짜. 네. 선하세요. 아 그래요. 네. 살이 많이 쪘을 때 있었나요 혹시 평생? 저는 되게 고무줄이거든요. 48에서 진짜 많이 쪘을 땐 고등학교 때 68kg까지도 쪄봤어요. 68이요? 네. 그리고 잠깐이긴 했는데 고3 때. 예.
오, 68이면 꽤 많이 찌신 거네, 진짜. 그렇죠. 보통은 50에서 52. 오. 고무줄이에요. 되게 그래요? 먹는 거 조절 잘해야 되고 운동도 열심히 합니다. 아,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이거 20kg 뺐습니까? 근데 이게 막 20kg를 빼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좀 예. 빠지더라고요. 오, 이게 약간 자동으로 원래 몸무게로 돌아가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오, 50이면 하프 성재네라고 하시면 있고. 아닙니다. 100kg세요? 아니에요. 자, 그런 거 생각하고 말하세요. 예. 왜냐면 오디오가 한번 들어가면 아니, 100kg가 예. 어때서 하루 또 커뮤니티 돈다고요. 예. 그러니까 혹시 그런 민감한 질문 있으면 펜으로 써달라. 예. 이렇게 쓱 오디오가 지금 들어갔잖아요. 라디오인데 100kg세요? 라고 예 지금 눈바디 얘기를 더군다나 하고 있었는데 지금 눈바디로 볼 때 100kg 같아요? 아니에요. 질문한 거예요 뭐예요? 피지컬 100kg라고 하신 분 있고 아닙니다. 예. 자 많이 차이나요 100kg랑은 예. 네. 네네. 자 그렇고 정문주님 거 볼까요? 100이면 많이 빠졌다고 하신 분 있는데 100kg가 많이 빠진 게 아니죠. 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정문주님이 보내주셨어요. 펄부하죠? 몇 킬로 정도로 보이세요? 네? 몇 킬로 정도로 보이세요? 네, 키가 어떻게 되세요? 키 179예요. 아 그러면 85 정도. 맞죠? 아니 대답은 안 하겠습니다. 왜요? 아니 왜냐면 대답을 하면은 추정할 수 있게 되니까. 아 근데 그 왜 숨기시는 거예요? 그냥 프라이버시 아닙니까? 여자들만 몸무게를 숨기라는 법 없잖아요, 그죠? 근데 되게 여자들은 몸무게 숨길 필요가 없는 게 스펙트럼이 좁아요. 그러니까요. 네, 남자들이 장난 아니죠. 아 몸무게를 숨기는구나. 네, 보호해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읽어볼게요. 백은 좀 숨길만 하시라고 하시는데. 저 형 빵을 봐라고. 아니에요. 그때는 그냥 이제 참여 차원에서 전 국민의 어떤 참여 차원에서 저도 한번 해봤는데 그래요. 얼굴이 로또다라고 하신 분 있고 오 플러팅 하시네요. 아 여기 채팅창에 계신 분이? 아니 네, 채팅창에 계신 분이 무슨 방금 뭘로 받으셨죠? 네? 방금 뭘로 받으셨어요? 플러팅 하시네요 하면서 이렇게? 네 하트. 아 그래요? 왜요? 알겠습니다. 배텐의 네. 올리 인재가 계속 확인하고 있어요. 이거 아시죠? 미니 아시죠? 무슨 소리 하세요? 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무슨 외국인으로 보이세요? 이거 뭐죠? 죄송합니다. 아 죄송. 물 좀. 생각하고 말하세요. 말하고 생각하지 말고. 네. 예. 자 그러면 다음 김성철님 거. 김성철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콘서트를 보러 가고 싶은데 비싼 A석을 살까요? 아니면 좀 저렴한 C석을 살까요? 가격은 5만 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오히려 멀리 앉아야 공연장도 한눈에 들어오고 소리도 적당하지 않을까 싶어서 고민이에요. 콘서트... 유프성인가 자꾸 소리... 아니 채팅창에 바이든도 한다고 하시네. 그래! 그래 나이 많은 미국 대통령 바이든도 하는데 내가 이걸... 내가 이걸 몰라. 어, 목 아파. 여러분, 목이 뒤집힌 게 아니라 목을 많이 썼어요, 오늘. 예. 어제도 쓰고. 자, 여러분, 라디오라서 아, 나 너무 웃겨. 눈물 나. 오, 바이든 너무 열받는데? 제가 아니라 이분이 농락하셨네요. 바이든도 베이든이라고 하신 분 있고 자, 라디오라 설명해드리면 손가락 하트를 가지고 지영씨가 개념 없이 저한테 이거 아시죠? 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 웬만한 제작 발표회 사회를 볼 때도 다 이제 대본에 없어도 자, K하트, 미니하트 한번 보여주시고요. 볼하트도 보여주시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인데 예. 아, 생각하고 말하세요. 말하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도 생각하고 채팅 치세요. 채팅 치고 생각하지 말고. 바이든도 한다. 너무 열받는데. 몇 년생이시지? 80대이신가? 90대이신가? 와, 미국 대통령도 아시는 K하트를 나이든이라고 저보고. 나이든은 뭐죠? 아, 어떡해요. 배 너무 아파. 복근 생길 것 같아, 진짜. 그래요. 아, 42년생. 예. 42?
42년생이신데 제가 무슨 냉전시대 사람입니까? 냉전시대 겪은 건 맞지만 아 죄송합니다. 예. 자 제가 잠시 복근도 만들어준 라디오예요. 자 그러면 김성철님 거 다시 읽을까요? 처음부터? 네네네. 네. 특히 내가 이거 떨어지면 너무 불안하다 이런 게 뭐가 있어요 품목이? 요즘에는 아 몇 년째 절대 떨어뜨리지 않는 거는 유산균. 유산균. 아 그 우리나라에 널리지 않았나요? 널렸죠. 널렸지만 제가 먹는 게 아니니까. 내가 먹는 거는 또 다른 거다. 그쵸. 다르죠. 그래서 쟁여놓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쟁여놓고. 아 그리고 그 유산균도 은근히 아니 그러니까 영양제도 은근히 가격이 비싸잖아요. 네네. 같이 1년치를 사면은 할인폭이 굉장히 커요. 아 그래요? 그래서 한 번에 사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허. 해외 나갔을 때도 그럼 대량으로 좀 들여오실 때도 있고? 근데 이게 그 뭐라 해야 될까? 합법인가? 네? 합법인지 불법인지 애매하면 질문하지도 마세요. 아 그러니까 대량으로 예. 갖고 오는 게 괜찮은 아니 보통 거예요? 허용 범위 내로는 많이 갖고 오면 되는 거예요. 대량이라는 게 진짜 뭐 가방을 막 10개 채워서 갖고 오면 그거야 당연히 세관에서 아, 그런 거는 뭐 하라고 하겠죠. 네. 그걸 그 뭐 가져와서 또 파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잖아요. 아 그럴까 봐. 그러면 뭐 이제 아예 상업적으로 들여오는 것도 문제가 되니까 아, 적당한 선에서는 그렇죠. 개인이 사갖고 네. 좀 많이 한 몇 병 샀어요 이러는 거는 맞아요. 네.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식약처에 신고 나왔습니다라고 하시는데 예. 그래요. 아마 베텐 PD들이 받았던 질문 중에 가장 진땀나는 질문 PD 쳐다보면서 이게 합법인가? 그런 경우는 없거든요. 보통 질러놓고 괜찮나요? 뭐 이 정도지 이게 합법인가? 법은 심의 위에 있어요. 예. 심의에 걸리느냐 마느냐 정도는 PD가 어쨌든 양복 입고 무릎 꿇고 엎드려 뻗쳐 좀 하면은 결국은 이제 풀려나는데 불법이면 그거는 예, 방송 불가 수준을 넘는 거죠. 브레이킹 배드라고 하시면 아닙니다. 예. 네. 방현 미우 미우. 어떡해. 아, 뭐, 입섭을 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자, 그러면 이 타이밍에 광고 듣겠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살이 더 빠지신 것 같은데. 어떻게 조작관님도 좀 뭔가 더 작아지셨던데. 일부러 큰 옷 사니? 아니면 샀는데 입다 보니까 점점 작아지니? 그게 아니라 원래 이 사이즈예요. 엑스라지인가요? 보통 어깨선이 어깨선이 여기 있어야 정상 아니에요? 그렇죠. 좀 오버핏이면. 너 어떻게 어깨선이 여기 있냐? 거의 분주사다. 팔꿈치선이야? 팔꿈치선. 어? 엘보선이야. 그런 아니, 거면. 원래 오버사이즈 입으면 이렇지 않아요? 물어보는 거야? 무슨 사이즈라고요? 어? 물어보는 거야? 그냥 뭘 골라서 먹겠습니까 하면 뭐 그냥 무조건 백반이죠. 그렇지 않나요? 아니에요? 아니신 것 같은데. 저는 그래요. 뭐 고르실 거예요? 그냥 고르라고 하면. 전체 중이요? 네. 와 저거 저렇게 고민한다고. 땡몬. 진짜? 아 뭐. 뭐 교포세요? 땡몬이에게 남길 게 있니? 안 남겨요. 아. 오, 햄버거 하나는 다 드세요? 네. 감자튀김은 다 못 먹죠, 근데. 세트로 시키면. 컨디션이 좋으면 다 먹어. 라지로 시키니? 아니. 바로 대답한다. 아니요? 라지로 시키니? 아니요? 더 잡기 쇼 코너가 지난 3월 10일이 1주년이었어요. 뒤늦게 축하드립니다. 와, 대박. 와. 시간 진짜 빠르네요. 예. 미쳤다. 그러니까요. 두 분이 퀴즈 푸는 모습이 1년 동안 정말 베텐러들을 많이 즐겁게 해줬고 달디단 뚠냥갱님 더잡퀴즈쇼 첫 생록방이 작년 3월 7일이던데 1주년이라니 우선 축하드리고 10원까지도 악착같이 벌어가느라 지혜예인 고생 많았습니다. 아, 아닙니다. 알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죠. 사실 1년 동안은 이제 가장 잘나가는 코너였죠. 예, 에이스 정말요? 코너.
그렇죠. 가장 많은 또 땡튜브 조회수도 나오고. 아 정말요? 예, 그렇죠. 예, 이제는 아닐 수도 있지만. 아, 아 우리 왜요? 왜요? 열심히 왜요? 하죠. 아니 그냥 밀려, 모르죠. 밀렸나요? 이제, 아 밀린 건 아니고 이제 새로운 저희 2기 멤버들이 아~ 들어왔기 때문에 아~ 새로운 멤버들이 어떤 활약을 보일지 모르는 거니까. 전 몇 기예요? 저도 늦게 합류했잖아요. 뭐 기수는 없어요 딱히. 1.5기에. 1.5기? 예, 뭐 기수는 없습니다. 저도 이제 네. 어, 새로운 개편 처음으로 한 거니까. 예, 그래서 2기라고 그냥 하는 거고요. 또 두 분 앞으로 문자가 왔는데 5091님 새로운 고정 멤버들이 들어오면서 지혜가 서열 3위 이야. 고참 멤버가 됐더라고요. 진짜요? 왜? 왜 이야? 꼰재가 서열 3위예요. 이야. 예. 이야. 나이수는 예. 아니니까 안심하시고. 이제 꼰대짓 하면 되는 건가요? 그럼요. 어머. 원래도 하고 있었는데 뭐. 어머. 예. 여자 게스트는 막내에서. 서열 1위. 와. 아, 태진 언니가 나가가지고 그런가 보나 보다. 그렇죠. 어. 여자 게스트 서열 1위. 아주 기강을 제대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아 그래요? 어디서 잡을 거예요? 회식. 회식 자리에서. 배텐 기강 유지해가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럼 최악이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죠 이제. 회식 이제 새로운 멤버들이 왔기 때문에 한번 열려야 되는데 네. 그때 한번 기강 좀 잡아주시고 지혜 씨가. 아유 당연하죠. 제가 손 쓸 필요 없잖아요 그죠? 아 그럼요 네, 그럼요. 유지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아. 주먹을 갑자기 쥐시니까. 네. 원래 이게 꼰대짓이라는 게 그 꼰대짓 하는 사람 위에 있는 사람 편해요. 아 그쵸. 기강 잡아주는. 알아서 해주니까. 칼잡이가 따로 있는 거니까. 아 그럼요 그럼요. 예. 순서 서열 정리를 해보면 들어온 순서대로 나이 순서 말고 정용국, 이종범, 유지혜, 와. 넉살. 정예인 잇섭이었는데 정예인 씨가 좀 풀린 군번이에요. 뒤에 쭈르륵 들어왔어요. 김지영, 지혜은, 일주어터, 유희관. 그래서 정예인 씨가 이게 숫자로만 보면은 거의 지금 좀, 네. 상위 스플릿. 예. 위로 올라갔습니다. 오, 정예인. 예. 5위예요, 5위. 와. 예. 뭐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딱히 뭐 혜택은 없습니다. 예. 자, 하여튼 지혜 씨가 3순위. 네네. 맏언니 이런 타이틀이 어때요? 아 아주 좋네요. 막내에서 맏언니 되는 기분 아주 네네. 좋은 것 같아요. 여자 이 고정 게스트 중에 나이가 가장 많나요? 나이가 또 가장 아니 일주어터님이 몇 살이세요? 일주어터님이 동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쉽다. 뭐가 아쉽다는 거죠? 아 언니가 그냥 나이도 제일 많아 버렸으면 아 제대로 꼰대짓 하는데 재밌었을 텐데. 아 지혜 씨 뭐 아, 빠른 구사 뭐 이런 거 아니죠? 아 네. 아 근데 데뷔를 언제 하셨지? 그분은 개그우먼이기 때문에 아~ 은근 빨랐을 수도 있어요. 아~ 그냥 이걸로 하죠. 생일은 유지혜가 빠릅니다. 생월, 생월. 아 그럼 진짜 진정한 연장자네요. 엄마한테 감사하다야겠다. 이런 거를 한참 따지고 앉아 있는 게 이미 꼰대죠. 네, 경력 나왔을 때 지금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데뷔 연도. 네. 예. 정답입니다. 아 원래 노래는 제목 맞추기인데 왜 갑자기 가수도 여쭤보세요. 그냥 유지혜 씨 표정이 너무 다운됐길래. 아니야 나 열심히 가사 썼거든요 지금. 왜냐면 제가 또 빅뱅 그냥 좋아했거든요. 아 그래요. 그렇군요. 자 편의점 상품권이 정예인 씨에게 적립됐습니다. 그동안 예. 못 나왔으니까 제가 좀 줄게요. 아 그러네요. 저 못 나오는 동안 지혜 씨는 돈을 벌었네요. 그렇죠. 네. 예. 일단 기선제압했고요. 자 정예인 씨의 커버곡 My Love, Mine, All Mine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좀 봐줘. 자 근데 1부 끝나기 전에 지혜 씨가 좀 봐줘 이러면서 콧소리로 좀 봐줘 승부조작을 제안했어요. 아 이거 좀 봐줄 수 있는 거 아닌가? 뭘 봐줘요 봐주기는? 언니인데 이제 한 문제 풀었으니까 언니인데? 아, 이것도 꼰대력으로 나오네요. 예, 장난 아니네요. 충격적입니다. 자 좀 봐주면 너 좀 내가 뭐 이해 줄게. 돈 주나요? 뭘 이해해요? 이해는 집에 와서 얘기하시고요.